안녕하세요. 지리산 산하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릇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릇은 보통 이렇게 묵은 밭가에 오래된 밭두렁 같은데 이런데 많이 자생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물구시라고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무릇을 약용으로도 하고 또 나물로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무릇의 약명은 지란 또는 면조화라고 하고 맛은 쓰고 서늘한 약초입니다. 이제 진통 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통증의 약으로 썼고요. 또 피를 맑게 걸러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달에 먹으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물만 마셔도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 붓기 빼는데도 아주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어디 뭐 얻어맞았다든가 또는 넘어져서 다친 타박상 부위에 전초, 그러니까 잎이나 뿌리, 줄기 다 찧어서 붙이면은 타박상이 빨리 아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종기에도 약으로 쓰고 또 유방염증이라든가 또 장염으로 인해서 설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강심작용이 있고 또 소변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은 이걸 달에 먹으면은 소변 배출이 잘 되는 이뇨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 자궁 수축작용도 아주 효과가 좋아서 옛날에는 민간에서 자궁수축작용 약재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무릇을 구황식물로 먹었는데 약간 단맛이 있어서 엿이 될 때까지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고아놓고 물로 희석해서 따뜻한 물로 희석해서 마신다든가 또는 뿌리를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말리면은 껍질이 툭툭 붉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툭툭 붉어져서 손으로 벗기면은 쉽게 벗겨질 때까지 말려가지고 물을 붓고 삶으면서 쑥가루와 콩가루를 섞어서 오랫동안 엿처럼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달에 놓고 그걸 이제 한 숟가락씩 떠서 먹는다든가 또는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퍼 넣어서 녹여서 그렇게 희희 저어서 그렇게 먹으면은 당장 배고픔이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요깃거리가 된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